백신 접종 순위와 나는 또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또한 내가 백신약을 선택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네, 예방접종약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50% 이상 되면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5%, 94%, 70에서 80% 이렇게 예방접종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백신들이 들어왔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내가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도입되는 대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빨리 맞아야 될 텐데요. 국가에서 우선순위로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인들과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요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방접종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고르거나 또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. 코로나19 백신은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사람도 꼭 접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면 저들이 돌보고 있는 초중학생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코로나19 백신은 전체 집단의 집단 면역을 위해서 맞는 건데 허가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.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이렇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기 때문에 내가 맞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달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달체가 되면 내 아버지, 내 할아버지, 할머니가 크게 큰 병을 앓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활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요. 또 젊은 사람들도 드물게는 중병을 앓고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못 맞고 젊은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맞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집단 면역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야 안전한 것이며 또 그 수치의 의미나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, 예방접종 후 면역은 언제쯤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얀센 1회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2회 접종도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네,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원이 들어오고 2에서 3주 정도 되면 항체가 어느 수준에 도착하고 보통 4에서 5주가 되면 최고점에 도착합니다. 자연 면역도 그렇습니다. 그 이후에 3개월, 6개월 걸쳐서 떨어지는 속도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3개월째 유지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의 예방접종이 기본인 것은 이 병을 이기는 이 백신의 효과가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두 번 맞추어서 한번 올라간 항체를 부스팅 또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두 번입니다. 얀센의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1상 이상에서 어느 정도 높은 그 항체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 번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디자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의 그 코호트를 맞는 코호트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존적으로,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두 번이 기본이지만 혹시 다른 약제들도 한 번만 맞아도 높게 나오는 것을 유지하고 두 번의 효과가 별로 없으면 한 번으로 바뀔 것이고요. 얀센도 한 번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두 번을 하면은 더 효과가 있다라면 두 번을 맞을 텐데 또 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5년 뒤에는 한 번 더 맞아야 되는지 1년 뒤에는 한 번 더 맞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본적으로 두 번인데 한 번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두 번도 될 수 있고 미래에는 세 번, 뭐 또 10년만 한 번, 5년만 한 번 이런 것들도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
통상 백신 개발은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만들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백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, 약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보통 소요되는데, 1상, 2상, 3상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? 1상, 2상, 3상 그 사이사이에는 허가기관이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많이 가집니다. 빨리 검토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고요. 그러나 이번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안에서 그 검토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다.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검토하면서 공장에서 백신들을 미리 허가될 것을 준비해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mRNA 백신이 지금 새로운 기술로 왔습니다. mRNA 백신에 대한 기술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암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던 거였는데, 이번에 새로운 기술로 빨리 준비된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좀 더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등에서 빨리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.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허가와 공장에서 생산과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빨라져서, 빨랐기 때문에 잘 못 만들었을 것이다, 또는 뭐 안정성이 크게 위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영국 등에서 백신을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? 안전한 백신인가요? 네, 백신은 완벽히 안전한 백신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맞는다기보다는 기대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,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. 백신의 아나필락시스라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빈도는 10만 분의 1 정도인데요. 우리가 병으로 걸려서 중증을 앓을 때, 후유증을 앓을 때, 그리고 사망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이 백신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많이 해방된 그런 삶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으셔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집단 면역 우리가 다 같이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.